연분홍 저고리 남길동 섬에 나이피 좋구요 너보기 좋더라 아이고 아이고 성화로구나 가마채 잡고서 힐난질 말고 나시집 반대로 몸살이 오소래 아이고 아이고 성화로구나 나시집 간대로 손에 볼바다 춤새나 아이고 아이고 성화로구나 자진아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자진아리고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나리, 기나리 다음에 부르는 빠른 아리라 해서 자진아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면은 아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아리는 이제 아리랑의 아리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후렴 보시면 아이고 아이고 성화로구나 해서 그 가사들이 대체로 밝지 애리다. 않고 조금 이렇게 아픈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알타, 끙끙 알타에서 아리로 해석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빠른 아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가사가 있는데 원래는 이제 노동요기는 한데 뭐 이런 저런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지만 오늘 가져온 거는 이제 머슴과 그 여자의 사랑, 신분을 뛰어넘는 사랑에 대한 얘기를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가씨의 사랑을. 네. 네. 그래서 1, 2, 3절이 다 이어져요. 네, 그래서 처음부터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연분홍 저고리 남길동 소매에서 연분홍 저고리하고 남길동 소매는 이 그 한복 여자 저고리 보니 끝동, 끝동 네네. 얘기하는데 끝동이 이제 남색 남길동 소매, 남길동 소매를 얘기하는 거고요. 나 입기 좋고요, 너 보기 좋더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아가씨가 시집을 가는 거예요. 시집을 가서 연분홍 저고리를 차려입고 남길동 소매까지 있는 그 저고리를 딱 차려입고 이제 나 입기 너무 좋았는데 너 보기도 참 좋겠구나. 머슴 너도 보기 참 좋겠구나. 나 예쁘지? 나 예쁘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절로 또 넘어가면 이제 가마채 잡고서 힐난질이 나옵니다. 힐난질 말고. 그래서 힐난질은 이제 뭔가 마음이 안 좋아서 자꾸 투덜대고 이제 상대방한테 표현하는 거예요. 짜증을 내고 막 이런 그런 거예요. 그래서 머슴이 이제 시집 가니까 가마채 갖고 이제 그 상대편, 그 남자네 이제 남편네 집으로 갈 거 아니에요. 네. 여자가, 아가씨가 갈 거 아니에요. 그것을 그거를 이제 가마채 잡고 이제 끌고 가는데 계속 이렇게 투덜투덜 했나 봐요. 가지 말고. 네, 가지 말아라. 네, 그래서 힐난질 말고 나 시집 간 대로 몸살이 오소래. 나 시집 간 대로 몸살이 왔으면 좋겠다. 아, 그것도 네.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요? 네. 시집 가면서도 이제 사랑은 이제 그 머슴과 하는 거죠. 옛날에는 이제 이제 집안끼리 이제 정해준 사람끼리도 많이 결혼을 했었으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몸과 이제 머슴과 사랑을 하고 있는데 네, 그 평범한 내용은 아닙니다. 네, 네, 되게 센 내용이에요. 네, 굉장히 세고 좀 특이한 네, 가사예요. 네, 네. 센 내용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3절 가면 나 시집 간 대로 몸살러 오면 신던 버선에 볼 받아 줌새나 이제 볼 받다는 버선에 이제 발볼
발볼이 어쨌든 거기 꽉 끼니까 거기가 제일 많이 닿을 거 아니에요. 거기 이제 수선한다는 거를 이제 볼봤다라고 얘기해요. 버선을 볼봤다 그러면은 버선을 수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그러니까 꼬매주는 거죠. 네, 그래서 나 시집 간 대로 멈살러 오면 머슴살이로 오면은 신던 버선에 볼 받아 줌세나 네. 뭐 네 버선을 내가 꼬매주마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버선도 내가 꼬매주마 그 사랑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라는 얘기죠. 오라는 얘기. 그것도 짜증나. 정말 나 시집 간 대로 와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좀 가슴 아픈 네. 내용이기는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 노래 역시 후렴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별감님이 후렴과 1절을 쭉 한번 이어서 불러주시겠어요? 네. 아이고, 아이고, 성활보구나. 연분홍 저고리 남길동 섬에 나 입기 좋구요 너 보기 좋더라. 슬퍼라. 슬퍼라. 예. 슬프다. 자, 정말로 이게 저희가 시즌 2 때 서도 민요를 배웠었거든요. 근데 그 끌목이라고 하죠. 그렇죠. 예, 예. 그 소리가 참 많이 나오긴 하네요. 아이고부터 배워보도록 하죠. 네. 아이고, 아이고. 자, 그러면 이렇게 네. 나눠서 할게요. 네. 아이고, 요것만 해볼게요. 시작! 아이고. 오, 잘하시네요. 아이고, 시작! 아이고. 예, 그리고 두 번째 아이고. 아이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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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기 잘 그자 처음 야, 들어서 그래요. 이것만 넘어가면 돼요. 처음 들어서 그래요. 자, 아이고. 아 처음에 아이고 아이 아이까지 해볼게요. 아이. 그 다음에 고 해볼게요. 고오오오오오호 고. 되는데 자 오 밖으로 오를 내보내주기 위해서 오호 이렇게 하면 소리가 나가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오호 그러니까 숨을 내보내라고. 자, 네네. 아이고 아이고 오호 시작. 아이고 해볼게요. 네. 아이고 아이고 오오오오오 아이고 아이고 오오오오 된 것 같아요. 네. 성화로 시작. 성화로 성화 시작. 성화로 그 다음에 구나 구나 그렇죠. 성화로 구나 시작. 성화로 구나
아이고 성화로구나. 아이고. 쭉 해볼게 한번 이어서. 아이고 아이고 성화로구나. 시작. 아이고 아이고 성화로구나.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아이고 아이고 성화로구나. 자, 네,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보겠습니다. 네. 연분홍 저고리. 시작. 연분홍 저고리. 연분홍 저고리. 연분홍 저고리. 한 번 더. 연분홍 저고리. 처음이라서 그래요. 자, 남길동까지 해볼게요. 시작. 남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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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서. 쭉 내밀었죠. 서. 서. 그다음에 끝을 살짝 구부려서 섬에. 섬에. 그죠. 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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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어졌어요. 근데 이걸 붙이는 게 어렵죠. 남길동 섬에. 남길동. 그 다음에 서까지 시작. 서까지 해볼게요. 서. 남길동까지 됐죠? 서. 서. 시작. 서.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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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매에서 나온 애로 매. 매. 그 다음에 애. 남길동 서. 서. 요거 하나 띄워놓고 이거 1번. 어. 서. 1번. 매. 요거 2번. 매. 요거 2번. 에. 요거 3번. 에. 이렇게 원리는 알겠는데. 원리는 알겠는데. 자, 이걸 한번 다시 이어봅시다. 서. 매. 시작. 섬에. 남길동 섬에.
다음에 나가볼게요. 나 입기 나 입기 그죠? 나 입기 나 입기 좋구요. 아, 뒤에 한 번씩 그렇죠. 쳐주는 그러니까요. 게 다 쳐주는 게 있구나. 그렇죠, 그렇죠. 예. 나 입기 좋구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호 호로 내보내준 거예요. 나 입기 좋구요. 시작. 나 입기 좋구. 한번 해볼까요? 한 줄, 한 줄 한 줄씩 연분홍석우리 네. 남길동 소매까지 이렇게 아이고, 한 줄. 아이고 아이고도 할까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기억이 안 나네요. 그죠? 기억이 안 나니까 해봐야죠. 네네. 아이고 아이고 성화로구나. 그러니까요. 예. 자, 그러면 후렴과 1절을 저희가 한번 네. 쭉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쉽지 않아요. 자, 그럼 원석 씨부터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고 아이고 성화로구나 연분홍 저고리
잘했어요. 오. 잘했는데 이제 그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남길동 소매 부분이 네. 아, 소매. 이게 남길동에서 소자 갑자기 음정이 팍 올라가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음정 잡기가 사실 좀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은 뭐 남길동 숨을 쉬려면 남길동 서 이렇게 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가르쳐 드렸어요. 제가 네. 숨을 쉬시라고. 하지만 쭉 숨이 좀 네. 자기는 자신이 있다 그러면 남길동 서 이렇게 도움 닫게 해가지고 네 도움 닫기로 올라가시면 네. 훨씬 그 음을 찾아야 좀 쉽긴 합니다. 어떻게 도움 닫으실래요? 아니면 그냥 예, 질러 대실래요? 질러 대실래요? 다혜야 배운 대로? 이러나 저러나 참 지금도 어렵지. 네. 처음 들은 거니까.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해 양. 시작. 아이고 아이고 평화로구나. 전부 농초거리 남길동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진 씨, 자, 아이고, 아이고, 성화로구나. 연분홍 저고리 남길동 서. 없으면 입을 크게 안 벌리죠. 예. 끌목... 입도 크게 안 벌리고 손, 아, 소리도 아, 크게 안 내고 예. 끌목할 때 떨목을 해. 떨목. 떨목. 그러니까요. 자, 우일 씨. 아유, 낭만이야, 아, 삼박자입니다, 삼박자. 할 수 있죠. 와, 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갑니다. 시작. 아이고, 아이고. 저는 꼭 사박으로. 네. 와, 어떻게 야. 이렇게 되냐? 와, 아니 삼박자로 가다가 혼자서 사박으로. 이게 거기가 긴장하는 부분이야. 아. 나 모르겠다 가서, 부분. 손을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는 하나 둘 둘. 신기하네요. 예. 긴장해서 미처 못 갔어요. 네. 그러니까 막 거기서 렉이 걸리는 거예요. 렉이 걸리는 거예요. 고생하셨어요. 아유, 자, 그럼 저도 어렵다.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어렵네요. 시작. 아이고, 아이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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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화.
모르겠어요. 네? 이거 한번. 저는 이제 갑니다. 갑니다. 그래서 갑니다. 제대로 하셨네요. 예, 참 쉽지 않아요. 후렴 없이 독창으로 된 긴 아리를 부르다가 잦은 아리로 넘어가는 게 일반적인 순서였다고 하는데요. 도들이 장단에 맞춰서 함께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오호 이렇게 하면 소리가 나가잖아요. 네네네. 오호 그러니까 숨을 내보내라. 네네. 아이고 아이고 오호 서 요거 하나 띄워놓고 이거 1번 서 1번 내 요거 2번 내 요거 2번 에에에에에 오오오 드라